네, 이번에는 검찰 쪽 소식입니다.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집단 반발하는 건 평검사뿐이 아닙니다. 중간 간부죠. 부장검사들도 상당수 동참하고 있습니다. 추미애 장관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. 이 정도인 줄 몰랐다며 검찰에 과를 돌렸습니다. 먼저 최주영 기자입니다. 추미애 장관이 SNS에 올린 글에 반발하는 건 평검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. 검찰 내부 전산망에는 수십 명의 부장검사들도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 댓글을 달며 동참하고 있습니다. 앞서 이완우 제주지검 검사가 추 장관을 향해 감찰권 남발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추 장관은 커밍아웃이라고 발언하자 최 검사는 나도 커밍아웃이라며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 어제까지 230여 명의 검사가 최 검사의 글에 댓글을 달며 동참한 가운데 검찰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들의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.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정치가 검찰을 덮은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, 무엇을 위한 검찰개혁인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썼습니다. 또 다른 부장검사는 장관이 겁이나 입 다물고 있는 검사로 만들어야 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. 추 장관은 오늘 오후 SNS를 통해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.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. 검사들의 움직임과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겁니다.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 주부터 신임 부장검사와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연에 나섭니다. 검사들의 집단 반발 속에서 윤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.